오늘부터 기온이 좀 영하 뭐 새벽에 2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아이들만 제가 그좀 우리 거실이 좀 좁은데 시골집이라 이렇게 옮겼습니다. 다할리아하고 저 뒤에 남은 잊어버렸네 이 이름이. 그다음에 조금 미리 캐서 다할리아는 어제 캤고 부랴부랴 어제 캤습니다. 또 빨간 다할리아는 남편이 있는 쪽에다 놨고 요거는 일일초도 미리 조금 추워지기 전에 캐서 화분 작업을 해놨더니 이게 참 좋네요. 그다음에 이거 사피니아도 삽목한 거 하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메리칸 블루도 이렇게 꽃을 피우기 자꾸 시작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하나 살렸고 그다음에 정말 제가 좋아하던 여름 내 좋아하고 고마워했던 멜란포디움 한 화분 만들어서 안에 놓고 또 삽목한 거 이거 꽃이 많이 피어주더라고요. 좀 갑자기 햇볕이 낮에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란타나 또 살렸고 또 이거 펜타스 빨간 건다 여름 내 피어주고 이거 이제 핑크는 좀 여름 내 힘을 많이 안낸 거라 이제 가을 들어서 좀씩 또한 번씩 피기 시작해서 이것도 살려고 들어왔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다 핑크색 삽목해서 요거 하나 피우고 요거 살아 있습니다. 계속 요만큼 여름에 많이 제가 삽목해서 꽃을 피웠었는데 명이 다 하고 이제 요거 살렸습니다. 그다음에 에키네시아도 이게 한쪽에서 새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살렸고 제가 하여튼 여름부터 원목대로 한번 키워볼까 해서 했던 아메리카 블루가 많이 얼마 안 있으면 꽃을 펴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아메리칸 아니 루엘리아는 제가 이렇게 조금 키 크게도 한번 해봤고 근데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. 성공했고요. 이것도 조금 키를 작게 한 건데 이렇게 확실하게 뿌리가 났고 근데 이거는 겨울에 여기다 놔두면 아마 봄에 땅에 갖다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꽃대는 내가 꽃은 잘라졌어도 꽃봉오리는 자르지 않고 한번 놔둬봤는데 이렇게 뿌리가 돋은 거 보니까 뿌리가 조금만 더 돋으면 아마 이 꽃대에서 꽃이 필것 같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이것은 애플 장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향이 좋고 그래서 민트 향 민트 애플 장미가 아니라 애플 민트. 그냥 색깔이 하도 곱고 이뻐서 또 뿌리 나는 것도 보기 좋고.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거실에다. 거실이 아주 작은데 제가 아주 최소한의 꽃으로만. 다할리아 빨간 건 너무너무 예쁜데 캐다가 잘려서 이렇게 제가 꽃꽂이를 해보았습니다. 여기에도 에키네시아를 이렇게 화분으로 너무너무 꽃이 생생한데 밖에다 놔두면 정말 내일은 더 춥다는데 서리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생명 닿을 때까지 한번 안에 캐서 현관 두르는 데다 놨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저는
이게 월등히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꽃핀 거 그냥 놔뒀거든요, 밖에.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해놓은 거, 보험용으로 해놓은 거 꽃이 폈어요. 삽목 해놓은 게.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하고, 밭에 있는 것이, 아, 꽃밭에 있는 게 죽으면 할수 없고. 이거 빨간 거, 빨간 펜타스. 지금 꽃물이 이제 맺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저거는 쿠페야? 아, 9번 핀다고 해서 쿠페야? 아니다. 쿠페야는 여기 삽목에서 지금 삽목한 것이 꽃을 피우고 있고요. 이건 부겐베리아 삽목한 거. 결국 꽃을 못 피고 그냥 이대로 겨울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. 내년 봄을 매 기억해야죠. 내년 봄에 땅에다 심어서. 그다음에 이것은 킹크타로가 지인이 내가 꽃을 화분을 한 서너 개 드렸더니 이것을 사오셨더라고요. 이게 감사의 뜻이라고 합니다.